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요즘 전화통화보다 카톡 많이 쓰시죠? 네.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십니까? 그 카톡에 혹시 음란물 같은 거, 네. 뭐 낯뜨거운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죠. 오, 많으세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봅니다. 네. 너무 솔직하시고 네. 아닙니까? 하여튼 클릭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가 가입돼 있는 카톡방에도 그런 걸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예.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아, 클릭 안 하세요? 네. 네, 그런 건 안 봐요. 아, 참으세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안 보고. 유료 데이터 네. 아끼는 차원에서.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은 뭐 성인이니까 보고도 에휴 이렇게 넘기실 수 있지만 이게 아이들의 단체 카톡방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끔찍한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 올릴 이슈가 바로 이 카톡 음란물에 대한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카카오톡에 떠다니는 음란물을 삭제하지 못한 카카오톡 회사. 이 회사를 처벌하는 건 위헌인가 합헌인가? 카톡 회사의 음란물 삭제 의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바로 이겁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카톡 같은 뭐 지금 제가 카톡이라고 말합니다만 이제 SNS 메신저방을 말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 떠다니는 음란물을 그 메신저 회사가 찾아내서 삭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에 보면은요. 예. 17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회사 서비스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조치를 취해서 즉시 차단하고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과태료 이런 게 아니고 형벌까지, 그러니까 징역까지 할 수 있는. 징역까지.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11월에 이 카카오 이서구 전 대표를 기소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 법대로라면. 네. 카톡 회사의 저 관리자들이 개인 카카오톡 창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뭐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다 일일이 사람이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청법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 회사가 해야 되는 조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사람의 관여 없이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사람이 이 방대한 걸 다 봐서 찾아내야 하는 게 현실이죠. 이 법에 따르자면. 자, 이제 어쨌든 법은 그래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카카오 대표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뭔가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헌재로 간 거죠, 이 그렇습니다.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네요 하고 헌법재판소로 보낸 것이죠. 보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간단하게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합헌, 위헌 어느 쪽? 저는 간단히 말하면 합헌입니다. 합헌. 손 변호사님 그럼? 예,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5421님은 아이들 카톡으로 음란물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이분이 보신대요. 그래서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좀 깊이 다뤄달라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먼저 손 변호사님. 네. 위헌이라고 보세요. 이게 처벌까지 하는 거, 카카오 대표를 처벌까지 하는 건 네, 위헌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고 또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제재를 해야죠. 예.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을 통해서 뭐 과도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러한 거 업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고요. 업체들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그 업체에 개입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입 여지를 남겨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자, 일단 거기까지. 노 변호사님은 찾아서 삭제해야 할 의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법 목적이 정당하냐. 당연히 이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음란물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하겠죠. 예, 예. 두 번째, 과연 수단이 적합하냐. 그 세 번째는 침해되는 사익과 지키고자 하는 공익 사이의 법익을 따져보아서 예, 예. 균형을 맞춰보자. 그래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지금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그 최소 침해성이라고 해서 예.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 사익을 침해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있는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 조항 자체는 당연히 합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합헌이다. 그러니까 무방비로 불법 음란물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거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통신 비밀과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바로 사익이거든요. 그런 예. 사익과 예, 예. 우리의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될 공익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법 조항으로 인해서 예. 당연히 그 통신의 비밀 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는 맞아요. 제한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 예.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침해까지 이르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그 이번에 판단을 헌재가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 네. 이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이득이라 그 이익이라 그렇죠. 그렇죠. 영업의 자유라든지 영업의 자유 네. 권리가 먼저냐 네. 요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충분히 거예요. 충분히 이 형사처벌 말고도 네.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예, 왜냐하면 아 이게 그 SNS 업체뿐 아니라 뭐 다른 뭐 P2P 사이트 업체, 웹하드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저작권법 등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과태료 등등을 부과해가지고 유사한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이게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렇게 함으로써 예. 어떤 정부의 개입 여지를 좀 더 크게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악용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냐 과태료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려면 회사가 카톡 회사가 개인들의 카카오톡 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거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카카오톡 이석우 전 사장을 기소할 때 검찰이 내보낸 게 카카오톡에서 유포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밝혀냈는데 왜 니네가 이거를 삭제하지 않았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왜 못 검찰은 어떻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745건이 돌아다닌 걸 알았을까요? 되게 궁금하지 알았어요? 않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두 번째 여기 이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조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에는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예, 예. 우리가 네이버나 뭐 특정 뭐 포털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뭐 그런 포털에서 댓글을 우리가 쓸 때요. 예.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조치가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카카오톡에는 과연 그런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러면 절차나 조치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지금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 예. 카톡에 보면은요. 물론 당연히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예. 대화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플러스 친구, 이모티콘, 뭐 페이지, 메이커스 검색 기능 따로 당연히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헤어샵 예약하는 것까지 있네요. 스타일도 새로 생겼어요. 있고, 예, 게임도 있고 선물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돈 버는 데에는 엄청나게 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많이 지금 진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어요. 예. 유료 이모티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음란물이 유포되거나 상호간에 비방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방어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예. 그러면 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라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 기술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나면 못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을까. 아니면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신고 창고라도 창이라도 만들어줘요. 아니 신고 창고 없어요. 신고 센터.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아 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기소될 수 있다. 네, 네.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이 법이 악법이다. 또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자체가 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 법이 너무나 과도한 그런 그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염려하시는 거죠. 예, 지금 노 변호사님 거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예. 물론 이 법의 취지가 맞고 또한 예. 이 법이 잘 적용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이 SNS 메신저에 대해서 예. 감청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 감청이 되나? 되게 무서웠죠. 네, 그러면서 예. 감청 영장을 발부하다 가지고 기술적으로 감청이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소랑설레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에 대해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면 그걸 집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네. 야, 그동안 믿고 썼는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사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망명. 서버를 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카카오 등 회사가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그렇죠. 특히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장 집행에 협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안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안 줄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 괘씸죄로 본보기로 이 조항을 이제 들어가지고 형사처벌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뭔가 좀 밉보여가지고 지금 카카오톡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용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청취자 허재호 님이 하셨네요. 이거를 하게 되면 어디 갔습니까? 예, 이것을 계속 악용. 허성빈 님이군요. 모든 SNS는 다 검열해야 되고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자동으로 검색 기능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예. 왜 그러한 노력을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의혹만 제기하면서 자신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느냐. 좀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괘씸죄냐 아니냐 이제 요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라. 게다가 과태료냐 뭐 처벌을 과태료로 하느냐 아니면 뭐 형사처벌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혹은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음란물의 이 폐해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면 왜 그걸 안 하냐는 근데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노력 정도 노 변호사님 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혹은 검찰이 더 해라. 더 들여다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법률에는 우리가 법률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보죠. 2020님. 중고생 자녀 때문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음란물 차단 기능이라는 거를 유료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톡처럼 링크를 타고 넘어오는 건 무방비드군요. 4013님도 똑같이 저는 엄마입니다. 관리자가 책임 있게 관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유해 음란물은요. 유해 물질하고 똑같이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홍성웅님. 아니 그럼 뭐 간단한 기술로 아동 음란물을 일일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최종 판단은 단톡방에 있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조영청님. 카카오는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거기서 사적인 자료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창을 방법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이분은 염려된다 하셨어요. 만약 음란 협박 전화가 범람한다면 통신사에다가 감청권 줄 건가요? 이런 주장. 노 변호사님 지금 살짝 웃으셨어요. 감청권 안 줘도 다 이미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다 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도 처음에 다음에서 우리는 뭐 협조할 수 없다 했다가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정보를 다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 하고는 그 회사의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먼저 마련해놓고 난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단톡방에 있는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단톡방이 있다고 보세요. 초등학생들 요즘 많이 자기네끼리 톡방 많이 열어놓거든요. 거기서 누가 책임감 있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뭐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게 이 법 자체가 뭐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악용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통신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이제 그 영업의 자유 등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헌재로 넘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이 사건 그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모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이 아청 법에는 이제 그 음란물 발견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행 에는 이제 그 차단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이제 그 위임위법의 그런 범위를 넘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지적도 재판에서 한번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시형령이 뭐 위헌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정말 그 단톡방에서 정말 음란한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선 찾을 수 없는 음란물, 이미 다 삭제된 음란물이 단톡방,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거 본 적이 있다. 손 변호사님, 네. 제일 심한 거 어떤 것까지 목격하셨어요, 돌아다니는 거? 글쎄요, 심한 거의 기준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성인이 정당한 그런 그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는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아무리 성인이 본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보거나 가지고 있어도 다 처벌 대상이고요. 처벌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청소년이나 이제 어린이가 실수로 또는 호기심에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텔레비전 같은 거 볼 때요. 19세 미만에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시청지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저 7살 아이가 앞에 앉아 있더라도 어쨌든 보긴 보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써 있긴 해요. 써 있고요. 12세 이상 다 써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모가 그 비밀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아이들이 못 보게끔 화면에 아예 나오지도 않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원하면 할 수 있죠.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카카오톡 아무나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카카오톡 요즘 다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있는 이 카카오톡에서 왜 그런 기능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걸 처벌까지 하느냐 또 그걸 전부 다 처벌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해주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전부 다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벌을 검찰이 검찰로 대표되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처벌을 이게 그 모든 경우에 다 처벌하느냐 사실 뭐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처벌돼야 됩니다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를 처벌하지 않는다 또는 웹하드나 P2P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한다 하지만 SNS는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검찰이 하도 약간 코미디 이거 죄송합니다. 검찰도 우수석과 관련된 뭐 코미디가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함부로 막 자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식 있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최소 정도로 그 사람 그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집계가요. 이거 막 순식간에 변하고 있는데 팽팽합니다. 오늘 팽팽합니다. 위원합헌. 여러분 의견 잠깐 듣고 제가 마지막 발표하죠. 1421님. 카카오는 이제 개인 회사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 걸러내야 된다. 따라서 차단의 의무 가지고 있다. 노변 쪽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이다롱님은 위헌입니다. 음란물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분별력 기르는 교육이 먼저 돼야죠. 이게 처벌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 이광선님 건물에 낙서하면 건물주 처벌합니까? 이렇게 또 손변선 돈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 여러분 문자. 아,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예. 음란물이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걸 방치한 카카오톡 회사. 이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게시원들은 48대 52로 위헌이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노 변호사님 지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원래는 그 네.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혹은 내지는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 공포가 사실 되게 심하기 때문에 48 나온 건 엄청난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48대 52 정도 나왔으면은 이거 합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네, 보세요. 헌재에서. 네.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뭐 수긍합니다만 예, 이 법에 예. 있어서 어떤 예. 그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2%가 나오는데 저는 요분 의견 괜찮은 것 같아요. 8070님이 청소년용 카톡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와, 이거 혹시 카톡 회사분들이 듣고 계시면 한번 좀 회의해 보시는 것도 그런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조치죠. 괜찮, 이것도 그렇죠. 괜찮아요. 네. 손 변호사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어서 잘 안 됐어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가운데 김영근님은 근데 변호사님 두 분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다르죠? 이거 마음과 다르게 정해주는 겁니까? 이러는데 정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라디오 재판정 여기서 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